이게 786병 중에 한국에 6병 들어왔어. 이 빈병값이 무려 190만 원이다. 야, 그러면 그걸 좀 사놨다가 재테크? 야야야, 요새 너. 뭐 박재범이 소주, 박재범이 소주 그런 거 요새 어디서 파는 거? 이게 요즘 프리미엄 소주 얘기 들었구만. 우리가 먹는 소주 있지?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소주란 말이야. 괜히 그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 아이? 절대로 그게 이 소주를 만들 때 우리가 먹는 거 같은 경우는 희석식이라 그래가지고 원액에다가 물 타가지고 이렇게 알코올 맞추는 거거든. 물 탄 거가 이거? 근데 증류식 소주는 말이야, 발효된 걸 끓이면 증기가 올라오잖아. 얘를 응축시키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술이 떨어진다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숙성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만든 소주가 증류식 소주거든. 화요 있죠, 화요. 아, 화요. 화요도 증류식 소주고 셀럽들이 이 소주를 찾으면서 이게 또 인기가 확 올라왔거든. 박재범의 원소주라는 거는 박재범이 직접 제조하는 과정에 참여된 거야. 기획을 했단 말이야. 전용진 부회장님 있지. 그분도 키라고 하는 소주가 있어. 증류식 소주. 인스타에 딱 들고 나오면서 이게 또 이 시장이 똑 확 올라왔단 말이지. 아, 어디 파는데? 이게 한 번씩 해봐라, 한 번씩 해봐라. 사고 싶어도 물량이 많지가 않아. 박재범이 그 원소주 얘기했잖아, 원소주. 이게 팝업 스토어에 딱 오픈하자마자 2만 병이 끝! 바로 다 팔려버렸어. 요즘에 이렇게 핫한 게 프리미엄 소주 시장이라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다. 소주 안 먹고 딱 화요일을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4, 50대 정도. 오늘 좀 기분 내볼까 하면서 저 고급 프리미엄 소주 딱 먹었는데 요새 프리미엄 소주 시장의 주 소비층이 20, 30대 MZ 세들이라니까. 또 MZ 또 나오나? 집에서 혼술 많이 하잖아. 고급스러운 걸 경험해보자고 하는 MZ들의 어떤 그 소비, 그 소비가 일반 소주가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가는 거라. 자기 인스타도 올리고. 근데 이거 잠깐 유행 지나고 그냥 끝난대. 요 시장 규모도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니까. 2013년도에는 증류식 소주 시장이 한 100억 정도 됐었거든. 근데 23년 정도 되면 무려 700억 시장이 된단다. 700억. 야, 우리는 MZ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왜요? 왜 먹지? 이러면 안 돼. 서로 피곤해. 근데 우리 MZ들의 파워가 다른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제는 위스키로 간다. 양주로 갔구나. 아, 요즘은 위스키라고 하고 양주라는 말은 잘 안 쓰더라고. 캡틴 큐. 머리 아프네. 사실은 말이야, 이 위스키 시장이 2008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시장이 줄어들고 있었어. 2016년도부터인가? 김영란법 나오면서 유흥업소들의 술 소비가 확 줄었고, 게다가 18년도부터는 우리가 52시간 했잖아. 회식 자체도 많이 줄었단 말이야. 그래가 이 위스키 수입 시장이 확 줄어들었거든? 작년에 변화가 일어났다. 20년도 대비 21년도에 위스키 수입 시장이 30%가 늘어난 거야. 아, 찐반인가? 이게 왜 늘어났을까? 거기에 MZ가 있었어. 아~ 특히 MZ 세대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하이볼, 하이볼. 아, SNS 한번 딱 요런 문화가 굉장히 퍼지고 있거든. 이마트에서 지난해 판매량을 조사를 했더니 위스키 하면 누가 제일 많이 살 것 같아? 우리 때? 아, 이건 우리 때. 40대나 50대. 그 도라지 위스키. 4, 50대가 부동의 1위였었거든? 근데 작년에 4, 50대는 43%를 차지했는데 위스키 산 사람 중에 46%가 MZ 세대였다는 거지. 위스키 양주하면 로얄 살루트. 이름만 들어도 지금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지고. 그 로얄 살루트에서도 판매 나이를 조사를 해봤단 말이야. 20, 30대의 MZ 세대들이 로얄 살루트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맨날 그냥 맥주나 먹고. 맥주 비어? 맥주는 그 비어지. 이 MZ들은 지금 위스키 시장에서 20, 30대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난 시장이 이 프리미엄 주류 시장이라 이거지. 주류 유통하는 업체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자기가 파는 술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이렇게 판매한단 말이야. 뭐 알아야 팔지. 요새는 그럴 술이 없다 한다.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 바로바로 갖고 와, 갖고 와. 니 물기 어디 있어? 야,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우리가 MZ를 이해는 못해. 따라 해볼 순 있잖아. 가들 뭐 좀 많이 먹는 거. 요즘 위스키 시장에 핫한 게 싱글 몰트 위스키.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 하나가 발베니라고 하는 술이 있단 말이야. 이마트에서도 발베니 14년산을 500병 팝니다. 한정판 2시간 만에 싹 이야기해서 잠깐.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보리에 싹을 틔운 메가라고 하는 게 있어. 메가. 이 메가가 몰트야. 이 보리 메가 100%로 만든 위스키를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술을 만 증류소에 한 군데에서만 딱 만드는 위스키. 이걸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글렌피디, 발베니, 맥켈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래가지고 롯데마트에서 위스키 매출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싱글 몰트 위스키가 그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500%나 증가했단다. 아니, 네, 한 명 살게. 한 명 사물어. 아, 없다. 공급이 딸려요, 공급이.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 포켓몬, 포켓몬, 개사드마. 이것도 뭐. 줄기에 포켓몬 빵 맞네. 그것도 띠부띠부 실 주나? 띠부띠부. 그 술을 매번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술은 점점점 없어지고 남아있는 그 술의 가치는 올라간다. 야, 그러면 그걸 좀 사놨다가 재테크? 경제를 보는 정확한 눈.
이게 위스키 테크라고 그걸로 진짜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 수입된 지 40년 정도 된 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 있어도 매년 15에서 20% 가격이 올라간다. 희소성 때문에. 원래 그런 거 아이가? 우리 아버지도 전에 가보면 당근 술 그거 한 20년, 30년씩. 그거 잘 보관해봐. 그거 나중에 비싸게 팔 수도 있을 것도 몰라. 뭐 다 써갔다 그 내가 봐도.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희소성 그러면 경매에 나온단 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해외 경매 시장에 그 병을 사기 위해서 경매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아싸리 위스키 하면 스코틀랜드 아이가? 스카치 위스키 들어봤지? 스카치 테이프는 들어봤지. 스카치 위스키의 스카치가 스코틀랜드야. 그러니까 직접 날아가는 거야. 지금 정도 내려가가지고 이거 저한테 파세요. 비근한 예로 일본의 산토니사에서 야마자키 55년이라고 하는 술을 팔았거든. 그러니까 55년 숙성한 거야. 이게 딱 100병만 만들었어. 그때 당시에 판매가가 한 병이 3,160만 원. 썼네 썼어. 야 이거 바가지 아니다. 홍콩 경매에 그 술 한 병이 나왔거든. 9억! 9억의 낙찰이 됐어. 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이가? 지금 이거 소주 이거 4천 하다가 그러니까, 5천 올라가지고 차를 몰랐는데 지금 난인데 지금 9억짜리 술을 누가 어째 먹노? 이 술은 그때부터는 이제 먹는 게 아니다. 이건 투자다 투자. 그러다 보니까 술을 담는 통은 오크통이라 그러잖아. 영어로 캐스크라 그러거든. 캐스크 통째로도 경매에 나온다. 맥켈란 30년산 액이 들어있는 통 요 하나가 경매에 나온 거야. 통 하나가 6억 넘게 낙찰이 됐어. 이게 술병으로 따지게 되면 261병이 나오는 그 양이거든. 야 엠제트 좋아할 만하네. 야 이거 싱글몰트 위스키 매력 있지? 매력 있고 말고 한 병 사올 돈도 없는데. 그러면 빈병이라도 사. 놀리나? 진짜 놀리는 거 아니고 진짜. 빈병 사가지고 그 안에 남은 얼음 좀 한 방울 나오나 이러고. 요새 공병 재테크도 뜨고 있다니까. 맥켈란에서도 이게 한정판으로 나오는 술이 있었단 말이야. 그 술의 병, 그 빈병이 3만 원에서 5만 원이 달린다. 야 소주병 이거 한 개 100원인데 500개 주워 모아야 그 병 하나하고 가치가 핫해지는 거라니까. 야 여기에 빈병에 찐탑이 또 있다. 2007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786병만 팔린 루이 13세 블랙펄이라고 하는 꼬냑이 하나 있거든. 이 꼬냑은 무려 100년 숙성된 꼬냑인데 이게 786병 중에 한국에 6병이 들어왔어. 2007년도에 판매가가 1,500만 원이다 한 병에. 근데 말이야 이 빈병값이 무려 190만 원이다 요렇게 공병 재테크도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야, 아니 진짜 잘하네. 근데 싱글 몰트 가는 거 그거 맛있는 거 아니야? 뭐 봤나? 그 어떤 싱글한 맛과 이렇게 몰트의 향이 팍 올라와서 나 안 먹어봤지. 소주나 먹자. 그렇지.